네, 오늘 판포커스에선 위기에 빠진 상조 산업 실태를 좀 집중 조명합니다. 지난주 가입자만 9만 명에 육박하는 유명 상조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난이 겹쳐서 폐업 하루 전까지도 가입비를 받았는데 현재 전체 납입금 945억 원 중에서 남은 건 고작 80억 원뿐입니다. 먼저 조덕현 기자입니다. 국민상조 대표 47살 남호 씨가 본사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31일 오전 8시입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가입자 수만 9만 명에 육박했던 업계 10위 업체가 한순간에 막을 내린 겁니다. 자료 분석은 어느 정도 됐거든요. 상황이 이제 확인해서 뭐 이번 달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국민상조가 2003년부터 거둬들인 상조 회비는 945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는 84억 원의 예치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난립한 200여 업체들과의 과열 경쟁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입자 유치가 되지 않자 370억 원이 넘는 적자 속에서도 최근 2년간 12억 원을 광고에 썼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도 경영난을 악화시켜 폐업 하루 전날인 지난 7월 4일까지 회비를 거뒀습니다. 중국에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든 일산 업체에서 무슨 보통을 경우는 내느니 뭐니 가슴속에 다 들리더라고요. 가입자들은 공제 조합을 통해 납입금의 절반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실제 보상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